얘도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미분계에서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니? 네. 미분계에서 두개 중에 그 위에 거잖아. 그치?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빼기 a분의 네. fx 빼기 fa 이게 f'a 였었지. 그럼 1번 봐봐. 네, 뭘 맞춰줘야 돼? 맞아요. 엑스 세제곱이요. 그렇지, x. 그래서 즉, 이 x 빼기를 x 세제곱 빼기 1로 바꿔야 되잖아. x 네, 빼기 1에다가 뭘 곱해야 x 세제곱 빼기 1이 될까? 엑스 제곱이요. 자, x 빼기 1에다가 x 제곱을 곱하면 x 세제곱 빼기 x 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네. 우리는 x 세제곱 빼기 1이 필요한 건데? 네. x 세제곱 빼기 1이 x 빼기 1 곱하기 뭘 해야 되냐 이거야. X제곱 플러스 플러스? 분명 이거 배운 거지, 그치? 플러스 네 X제곱 플러스 뭐라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맞아, 이거 맞아. 그래, 이거야. 즉, 분모 분자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네. 1을 곱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분모는 X세제곱 빼기 1이 되고, FX세제곱 빼기 F1이 되고, 그리고 분자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남겠지.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제 맞춰줬어. 이 앞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네. 네. F 프라임의 A요. 여기서 A가 몇인데? 3이요? 지금 식을 잘 봐. X 빼기 1분의 X 세제곱 빼기 1분의 FX 세제곱 빼기 F1이야. 네. 지금 우리 지금 문제에 쓴 식이랑 잘 비교해 봐봐. A가 몇인데? A요? 뭐지? 지금 잘 봐. 위에 선생님 위에 써둔 미분 계수식은 X가 A로 갈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X가 A일 때의 기록이다. 근데 이 문제는 뭐야? A는 1이요. 그치, 그치. X가 1로 갈 때잖아, 지금. 그럼 이 미분계에서는 네. X가 몇일 때의 기록이라고? X가 1일 때요. 그치, 즉 F'1을 말한다고, 이게. 이해됐니? A가 1이니까. 네. 이해됐지? 네. 근데 F'1이 몇일의 네. 문제에서? 3이요. 이 앞에가 3이 되는 거야. 곱하기, 뒤에 거는 리미트 x가 1가니까 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 3 곱하기 3에서 9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2번을 보자. 2번을 보면은, 자, 이번엔 위에는 fx 빼기 f1인데 아래가 x 제곱 빼기 1이야. x 제곱 빼기 1을 뭘로 바꿔야 돼? 그냥 X로 이건 바꿔요. 좀 쉬울 것 같은데? 저 쟤를 X로 어떻게 바꾸지? X분의 1 해서. 저 옆에 1도 잘 생각해야지. X분의 1 하면 저 1도에 바뀌잖아. X 제곱 빼기 1이
x 빼기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x? x? x 제곱 빼기 1이랑 x 빼기 1. 여기에서 알려준 건 x 제곱 빼기 1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 x 빼기 1이지.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니? X제곱 마이너스 1을 하차 공식으로 하면 X-1이 나와요. 그치. 그래, 그거야. 자, 그럼 봐봐요. 이 문제는, 자, 네. 주어진 문제, 여기 문제의 식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 이게 2번 문제잖아? 이 분모를 합차 공식으로 쪼개보자고. 그러면, x 빼기 1, x 플러스 1분의 fx 빼기 f1인데, 여기서, 네.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뭐야? F 프라임 1. A요. 1이요. 그리고 네. x 플러스 1분의 1은 여전히 남아있고, 맞니? 네, 맞아요. 근데 x가 몇일 때야, 또? 3이요. X가 1일 때요. 그치. 그럼 얘는 3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답은 2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이해됐어? 네. 자, 그다음 3번으로 가보자. 3번. 자, 아, 3번, 4번부터 네. 보자. 3번이 좀 어려운 거. 4번부터 하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네. 우리가 알던 x 빼기 1, 뭐 fx 빼기 f 1, 뭐 그런 거보다 위아래가 좀 뒤집혔는데? 네. 그렇지. 뒤집혔으면 좀 바로 잡자. 네. 어떻게 바로 잡을 거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a분의 b인데, b분의 a꼴로 나온 거잖아, 그치? 네. 원래, 네. a분의 b는 b분의 a분의 1인 거 이해되니? 네.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러면, 이 주어진 문제식은, 4번 이 식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세제곱 빼기 1분의 fx 빼기 f1 분의 1 이렇게 하면 그 둘이 같은 식이네. 네. 근데 이건 이제 좀 할만하지 않나? x 세제곱 빼기 1을 아까 1번에서 했잖아.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이렇게 쪼개면 이만큼이 뭐가 돼? F 프라임 1이요. 그치. f 프라임 1이 되고, 그리고 분모에 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분의 1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네. 3이고, 1 집어넣으면 얘도 분모가 3이고, 3, 3 약분돼서 그냥 분모 얘가 1이네. 네. 그래서 1분의 1이니까 답은 그냥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했니? 네. 자, 그 다음에 3번이 좀더 어려운데, 3번 보자. 3번도 얘도 중요해. 3번 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빼기 1분의 까진 좋은데, 분자가 네. 너무 이상한데? 분자 생긴 게? 네. x제곱 f 곱하기 f1 빼기 fx제곱? 아니, 이건 뭐야? 우리가 아는 미분 계수랑 너무 다른데? 생긴 게? 뭐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 할수 있어. 얘도 우리 아까 전에 앞에 2번 유형이랑 똑같이 할 거야. 똑같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2번이요. 여기다가 플러스 F1 마이너스 F1을 할 거야. 아까도 이거 하지 않았니? 네. 어떻게 하냐? 자, 앞에 얘랑 얘랑 이렇게 둘을 묶어내 볼게.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f1 빼기 f1 이렇게 두개 맞아? 네, 맞아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두 개는
마이너스로 똑같이 묶어, 또 마이너스로 묶어낼 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 x 빼기 1분의 네. fx 제곱 빼기 f1 맞니? 네. 어? 뒤에 얘는 조금 우리가 예상되는 게 있는데 왜? 분모 문제에 뭘 곱하면 될것 같아? 분모 문자에 뭐였더라? 분모에는 x 빼기를 뭘로 바꿔야 돼? X빼기를 제곱으로 만들어야 돼. 그치, x 빼기를 x 제곱 빼기 1로 만들어야 되지. 그럼 분모 문제에 네. 뭘 곱해야 되지? 뭐지? x 빼기 1에다가 뭘 곱해야 x 제곱 빼기 1이 되냐고. X 플러스 1이요. 그치, 얘도 합청식이잖아.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네. 분모 문제에 곱하면 이거 합쳐져서 x 제곱 빼기 1 되는 거 맞아? 그리고 결국 네, 이 앞에 네모가 맞아요. 이제 이게 f 프라임 1인 거 맞니? 네. 그리고 뒤에 x 플러스 1인데 x에다 1 대입하면 2네? 그치? 네. 그리고 앞에 6.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빼기 6 되는 거야. 여기 3이니까, 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것만 하면 되는데, 앞에 거잘 봐. 이 분자가 F1로 묶어내면 네. X제곱 빼기 1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여기 X제곱 빼기 1이랑 X 빼기 1 약분하면 F1에다가 X 플러스 1만 남겠네? 네, 그럼 X에 맞아요. 또1 집어넣으면은 EF1이 되고, 근데 F1은 또 몇이래? F1은 2요. 뒤 집어넣으면 4고, 빼기 뒤에 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예.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직접